연합뉴스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중러에 살상무기 지원하나? 러 기업과 공격용 드론 개발이라는 기사인데요. 우크라전 배치 이란산과 유사. 블룸버그 미 서방 대중 제재 강화 가능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에다가 공격무기를 주면은 중국이 서방에다가 경제적으로 수출하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된 이란산 모델과 유사한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유럽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중국이 서방 관계자들이 경고했던 종류의 살상적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회사들은 지난해 이란산 샤헤드 드론 복제와 관련된 회담을 가졌고, 올해 러시아로의 선적 준비를 위한 버전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산 드론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양국이 개발 중인 드론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국방 관련 사이트와 일부 매체들은 중국이 이란의 샤히드 136 드론과 겉모양이 유사한 선플라워 해바라기, 선플라워 200이라는 가미가제 자폭 공격용 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드론이 자폭을 하는군요. 가미가제면 일본이 옛날에 저기 진주만 폭격할 때 자폭을 했잖아요. 비행사들이 그 비행기를 비행과 함께 진주만에 가서 자폭을 해버렸어요. 생명을 갖다 던졌다는 거예요. 남을 나라 공격하면서. 그래 가미가제 그 공격이 무서운 거죠. 이 중국의 인해 전술처럼 그런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수천 대의 샤헤드 드론을 사용했으며 이란이 개발한 기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공장까지 건설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샤헤드와 같은 공격용 드론을 제공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심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통신은 짚었다. 중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그간 무기를 직접 지원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러시아를 지원해온 것을 의심하면서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뭐 다른 뭐 전자 제품에 필요한 것처럼 보냈다가 그것이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다른 또 폭격기나 탱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이 소식들은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공격 목적으로 드론을 제공하는 것은 치명적 지원의 선을 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이 살상용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다면 중국에 대한 서방 제재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보도의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루 펑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당사자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중 용도의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국방부와 외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제 그 정치적 코멘트는 중국이 서방 세계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까지의 서방 측의 배려에서 따돌림을 받을 것이며 거센 반발로 인해서 중국 서방 무역에 치명적 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서방에서 러시아산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서방의 제재, 러시아에 묶여 있던 이런 돈들이 다 우크라이나 재건비로 사용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뭐 이제 지금은 러시아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원금에는 손안 대지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
중 러에 살상 모기를 지원하나 하다. 러 기업과 공격용 드론 개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